오늘 말씀은 아가서 6장 4절에서부터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랏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너울 속에 내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는 어메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멘. 참으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자, 여기서 먼저 디르사와 예루살렘, 디르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디르사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수도로 세워졌던 곳입니다. 이 디르사가 북왕국의 수도였는데 그 오므리 왕 때까지 수도였었어요. 그럼 이 수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또한 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같이 비교가 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라고 했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워진 그 도시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르사나 예루살렘같이 어여쁘고 곱고 라고 말하는 이 성전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세워진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아내가 되어진 그리스도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어여쁘고 곱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 신랑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 순간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자들이 주님을 이제 찾고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진 회복을 이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어여쁘고 너는 곱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자, 깃발을 세웠다라는 이야기는 이 깃발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깃발이냐면 바로 승리의 깃발을 세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세운 하나님의 전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부터 5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면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다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5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디르사나 예루살렘보다도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새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자들은 승리의 깃발을 든 자인데
어떤 자들이 승리의 깃발을 들은 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깃발을 든 자다.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질 때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난 자가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신 그 이김을 내가 믿을 때 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는 세상을 이긴 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이긴 자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나도 이긴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이긴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의 주가 되어지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긴 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니까. 교회에서 뭔가 어떤 일을 하도록 많이 회개해야 된다. 또 회개를 가르치기도 하고 많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해서 교회에서 시키는 일에 충성되어져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에는 유익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육체를 쳐서 유익하게 하는 데는 유익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죠. 율법도. 하지만 우리 영이 구원을 받게 하는 일에는 유익함이 없어요. 우리 영을 유익하게 하는 건 세상을 이긴 믿음을 가질 때만 우리 영이 유익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율법을 통해서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의 구원만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무엇을 말해요? 마귀를 말해요. 마귀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너의 죄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참소하고 정죄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돌아보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지적해요. 결국은 그래서 그 부족함 때문에 내가 회개하려고 애를 쓰게 만듭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 이 말씀은 뭐냐면 돌이키라 이 말이에요. 뭘 돌이키라는가? 생각을 돌이키라. 사는 방법을 돌이키라. 내 마음을 돌이키라. 즉 어떤 죄를 보고 죄 때문에 거기서 죄에게 속아서 죄에게 눌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오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죄 때문에 죄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힘쓰려고 했던 것에서부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세상을 이겼듯이 우리도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믿어라 그러는 대로 그냥 믿음치면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일은 누가 다 하시는 거냐면 주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느 것 하나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이길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이런 말을 해요. 자, 이 깃발을 세운 군대는 승리를 이미 내가 승리를 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 승리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당당한 거예요. 자신만만해. 나 어떤 상황에도 자신만만해야 돼.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자신만만할 때는 내 눈이 어떤 눈을 가졌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행복한 눈으로 우리 주 예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구원하실 수가 있나?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이 기쁨을 주실 수가 있나?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 주님이 놀랍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눈이 주님을 놀라게 하는 거야. 너무 기쁘게 하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주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너무 놀래서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눈빛이 너무너무 주님을 황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이 정도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 눈빛이 주님을 바라본 눈빛이 온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나를 이와 같이 큰 복을 주셨나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이제 이 모든 거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내가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주님 안에서 경배하는 자 이런 사람은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의 눈이 엄수어때 같다는 거예요. 누웠어요. 누웠어요. 이 길르앗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길르앗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비옥하고 그리고 아주 경관이 좋은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동산에서 완전히 릴렉스, 완전히 누웠어요.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누운 자예요. 그 산기슭에 예수님의 산기슭에 예수님의 날개 품 안에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누운 자예요. 염소 때가 이 뿔이 있어가지고 들이받는 이 염소는 뭐냐면 질성을 가진 인생을 말하거든요. 근데 이 염소 때가 그냥 뿔이 나가지고 들이받는 염소가 그 뿔이 다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그냥 릴렉스 그냥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누운 자가 되어진 거예요. 내 머리털이. 왜? 내 머리가 예수님이 내 머리거든요. 그 주님을 내가 의지하고 주님의 그 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덮여져 있어서 내 머릿결은 그냥 처진 거예요. 주님 안에 그냥 평안하게 자유하면서 누웠기 때문에 안식하기 때문에 길라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이 말이에요. 아멘. 주님 앞에 내가 이 머리카락은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게 머리카락이거든요. 내가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는 심령, 믿음의 심령이 되어졌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이, 내 머리털이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은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자, 이빨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빨은 무엇을 씹는 거를 표현하죠. 이 이. 이는 씹는 걸 말아요. 그런데 요에서에 보면 이 이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고냐. 이스라엘에게 민족이 일어나서 올라와가지고 그 수가 많은 자들을 이빨로 표현해요.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다. 그리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요엘서 1장 6절에 하는 말씀이요. 근데 이건 뭘 말하냐면 사단이 물어뜯을 때는 사자 이빨이 있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이 물어뜯는데 절대 물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이렇게 물으면은 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온 암양떼 같다는 거예요. 사단에게 있을 때는 우리는 사람들을 서로 물어뜯어요. 그리고 씹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물어뜯고 씹는 일이 있어요. 이분 목사도 물어뜯고 씹어요. 이건 왜냐하면 그 안에 죄성이, 그 사단의 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욕하고 나왔어. 어디서 목욕을 하고 나와요? 예수님의 피로 목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가 목욕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물어뜯지를 않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긴 암양, 그냥 이리떼 같은 이빨이 순전한 암양과 같이 되어져서
쌍태를 가졌는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이제 이 이는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살리는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물어뜯는 게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잘 먹어서 곱게 곱게 잘 씹어 먹어서 그 말씀을 내가 잘 씹어 먹고 그리고 그 씹어 먹은 말씀들을 증거해.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깨달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씹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뭘 낳아요? 생명, 영혼을 낳는 거예요. 영의 자식을 베게 되어져요. 근데 어떤 양들이 되냐? 임신을 하는, 잉태를 한 암양이 되어졌는데 새끼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되어져서 정말 자식을 낳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충만하고 충만하니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쌍태를 낳는데요. 쌍태는 뭐예요? 쌍둥이. 자, 이건 뭘 말해요? 둘을 말하죠. 둘. 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내가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내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만드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나면 내 입술에서 정말 구원을 받은 생명의 말씀이 뚝뚝뚝뚝 젖과 꿀이 흘러요. 젖과 꿀이 뚝뚝뚝뚝 흐르다 보니까 그 젖과 꿀을 먹고 또 주님을 만난 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나아지게 되는데 그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7절 말씀,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 조각이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베일을 썼는데 신부로서 베일을 써요. 왜냐하면 내 얼굴은 드러나지 않게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다 베일을 쓰고 아름답고 정결한 신부로 내가 단장을 하는데 그 뺨이 예수님 안에서 뺨이 예수님의 그 피의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의 광채,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그 광채가 나타나니까 그 뺨이 석류 한쪽 같다 이 말이에요. 석류는 제가 말씀드렸죠. 석류를 딱 쪼개면 그 안에 알알이 다 맺혀 있는데 피가 흐르잖아요. 빨갛게. 근데 그 한알한알이 다 모여서 석류 하나가 되어져요. 제사장의 옷에 그 청색 겉옷에 하나는 석류 한 방울, 하나는 금종 하나, 석류 하나, 종 하나. 그래서 이 석류는 바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되어진 신부는 바로 석류 한쪽 같이 그렇게 발그락 크게 예수님의 피의 생기가 흘러 넘쳐난다 이 말이죠. 아멘. 우리 주님 안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아름답게 준비되어진 심령, 이것은 어떤 자냐면 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내예요. 자, 8절 9절을 보면 왕비가 60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다. 자, 솔로몬 왕이 아내를 많이 가졌죠. 열왕기상 11장 3절을 보면은 왕비가 700이고 첩이 30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왕비가 700에 처첩이 300이어가지고 1000명이라는 여인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 솔로몬이 지금 이슬람미 여인에게 정말 올인한 거예요. 사랑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왕비를 가졌어도, 그렇게 많은 처첩을 가졌어도 그는 슬라민 여인이 정말 반한 단 하나의 여인이었어요.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 자, 율법을 가진 율법주의자들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슬람도 있고, 하나님을 막연히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많은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단 하나는 하나님의 예루살렘, 바로 사라예요. 자, 갈라디아 4장에 보면 하갈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율법과 복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아내는 단 하나 사라요. 그 사라를 통해서 낳는 단 하나의 상속자는 이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하나님 앞에 단 하나의 이삭이요. 또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아내를 삼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아내가 되어진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나아진 자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단 하나의 아내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 실라미 여인이 그의 어머니의 외딸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를 낳은 누구?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낳은 단 하나 그리스도의 아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서 택함을 받은 단 하나의 여인이에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여자로 얘기하고 외딸 뭐 이렇게 얘기해서 참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바로 우리가 성령으로 나아서 물과 피로 나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자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단 하나의 딸인데 그 단 하나의 딸,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귀중한 딸, 그 복된 자예요. 어떤 자가 이렇게 복된 자고 어떤 자가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냐 바로 그 앞에 말씀 예수님 안에서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자 주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주님이 정말 놀라서 나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 눈빛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에서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같이 목욕하고 낳은 암양떼같이 새끼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쌍태를 가진 자 같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 이런 사람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요, 그의 신부요, 단 하나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 북왕국에 있는 디르사라는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도시나 또한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자랑스러운 도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낳은 새 예루살렘 성전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단 하나의 어여쁜 자요 단 하나의 아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 그런 것을 잘 정말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란만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단 하나의 여인이 되어진 것을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